연락을 해줘. 그럼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어떻게 조금 케어를 좀 해볼게. 알겠죠? 그렇게 진행할게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going green이라고 해서 침투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침투인 게 엄청 요즘에 유행이래요. 우리 친구는 2형식 동사로서 보어 자리에 투 번째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ING나 다른 친구가 나오면 안 되는 것꼭 기억을 해주세요. 투부 정사가 보어 자리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팀이라는 친구. 동의어는 어필 같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들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을 한대요. 이와 같은 문구가 어떤 문구예요?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되는 거겠죠? 환경 친화적이라고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여기에서 가주어 자리에 막 다른 거 쓰는 친구들 없겠지? 가주어에는 무조건 이시라는 친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 중학교 수준이라서 고등학교 시험에서 안 나와 try 투부정사인지 try ing인지 고르는 문제는 사실 중학교에서 끝이기는 해.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혹시 뭐예요? 노력하다. 그지? try ing는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노력하다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 ing 안 된다고 아래다가 기본적으로 써놓으세요. 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대시 나오면 너네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that, what, which 같은 친구들은 무조건 별표 쳐놓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이상은 꼭 없는 친구예요. 대세 종류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차피 앞으로 내신 계속 진행할 거니까 아래쪽에다가 한 번만 써놓자. 자주 나오는 대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대세 종류예요. 첫 번째 대시 있는데, 그냥 다 써놓을게.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 세 번째 대. 간격 조금 벌려 놔야 돼, 얘들아. 첫 번째 대는요, 뒷문장이, 그러니까 첫 번째 대는 명수들 접속사 대시라고 하자. 그럼 명수들 접속사 대. 있죠?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뒷문장이 완전한 어떤 말이야? 맞아요. 주어동사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얘기야. 이해됐어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일반적으로는 명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친구예요. 선행사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명사절 접속사예요. 두 번째 대는요, 동격 대시예요. 동격 대는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동격 대, 뒷문장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내가 꿀팁 줄까, 얘들아? 성준이 말에 반대로 대답하자. 꿀팁. 승준이가 불완전하다고 그랬으니까 완전이에요. 완전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이 명사, 추상명사, respect, information 같은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동격 대시입니다. 세 번째 대시는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이때 관계대명사 대신요. 특징 다알 거예요.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해요. 앞에 명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행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대세 종류야. 물론 이거 말고 막 부사절 접속사 쪼끄문 할때 부사절 접속사도 있을 거고 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런 대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 대세 가지입니다. 명접 대세는 뒷문장이 완전하지만 앞에 명사가 따로 없어요. 동사가 나와요. 당연히 동격 뒷문장 완전하고요.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 대세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존재합니다. 선행사가. 그럼 시간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 대세 얘가 동격인지 관계사인지 고르는 게 아니잖아.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친구 누굴까?
관계대명사 대신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관계대명사 위치인지 명사를 접수사 대신인지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럴 때뭘 확인하시면 돼요? 선행사 유무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뒷문장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 있죠? 한 단어로 뭘로 바꿔 쓸수 있죠? 와시예요. 그럼 이 와스 특징이 나오는 거야, 이제. 와스 특징이 나와요.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지.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한다는 거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앞에는 선수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가 또 어떻게? 이 와스 대시랑 고르는 문제가 또 출제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뭘 확인해봐야 돼? 뒷문장이 다르잖아. 와스 뒷문장 불완전? 대드 뒷문장 완전. 둘다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둘다 앞에 선행사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것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기본적인 뭐 WH 문제에서는 틀릴 일이 거의 없기는 할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심화적으로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소유격,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앞으로 내신하면서 계속 질문할 거야. 너네 지문 공부해봐서 알잖아. 대시나 와시나 위치 얼마나 많이 나오니? 나올, 물어볼 거야. 모르면 딱 빵. 모르면 딱 빵. 외워주세요. 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데 볼게요.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앞에 명사 있어요? 명사 존재하죠? 그러면 이 대신 무슨 대신 거야? 관계대명사 대신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환경에 미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약간 도의적인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인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이 문장부터, 그러니까 연결사가 지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신 준비할 때두 번째 팁이에요. 연결사가 붙어서 한두개 되게, 아니면 여기서 한 개도 괜찮아. 연결 나오면 무 되게 주의를 해야 돼. 이 연결 위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 순서들이 좀 어려운 순서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문을 다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너네 들어가서 알겠지만 정말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내 지문에서 많은 30%까지도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 지문을 어떻게 다 외울 거야? 외울 수 없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순서삼위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분명히 있을 거야. 그 힌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지시사 대명사 같은 친구들. 지시사 대명사. 어떤 애들이야? 그것 또는 그러한 무엇. 이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시사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어디에 있을까? 한 문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지시사 대명사를 가지고 순서삽입 문제를 내거나 연결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왜냐면 연결사가 문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문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문장의 수 결정해주는 친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가 문장에서 나오면 좀 자주 나오면 순서삽입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는요, 어떤 예시일까? 바로 윗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삶이 쉬웠다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앞 문장에 했었지? 그럼 아래 나와 있는 예시도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TV 안 보고 있을 때 TV 항상 꺼놓나요? 그러니까 꺼놓는 걸덜 둘째치고 코드를 뽑아놓나요? 뭔가? 그렇진 않잖아. 그게 우리한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예시가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또는 동네 상점들은 항상 난방기나 냉방기를 가동할 때 문을 닫아두나요?
아니, 문 열어놓고 냉장 이거 할수 있잖아요. 저 그런 경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꾸면서 알아서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주의해야 돼요. 킵이라는 동사 나왔어요. 목, 뭐지, 목, 네, 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말한 것처럼 숨지기 친구들 자동사고 타고 가능한 친구야. 다치다 또는 다쳤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하나는 시작. 그러면 동사의 원형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사의 원형일까요? 과거 분사일까요? 과거 분사. 상관없어요. 어쨌든, 동사 원형이든 과거 분사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돼. 이, 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이 닫는 거야? 닫히는 거야? 닫히는 거야. 그럼 얘가 자동사인 닫히다로 해석이 될때 얘는 동사 원형일 거고, 아니면 타동사로 닫다 일 때는 과거 분사로 쓰였을 거란 얘기야. 어쨌든 시라는 모양이 들어가야 되지. 이 앞에 막 푸시라든지 아니면 시팅이라든지 이런 게안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확실한 건 과거 분사가 맞긴 해. 이유. 힙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 오형식에서 지금. 지각을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가 핸드폰 하는 걸 알아차렸어. 왜? 봤으니. 누가 들어오는 걸 알아차렸어. 왜? 발걸음을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다 듣다가 들어가는 거거든? 지각은 알아차리다야.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응. 시키는 거잖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준사역은 도와주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제외한 동사는 일반 동사라고 하죠?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를 누구 써요? 후보 동사 써요. 근데 킵은 예외 동사예요. ing를 쓰는 친구거든요. 일반 동사 중에 예외적으로 ing를 쓰는 친구입니다. keep, live, believe, imagine 이런 동사들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 모양이 안 나왔잖아. 그 말은 얘는 과거분사란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PP가 나왔다. 요렇게 체크.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래요. 아마도 그렇지 않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TV 안 보면 플러그 안 꼽는다고. 문 열어놓고 냉방기 틀어놓는다고. 알겠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요, 일부 학생들은요, 이거 책임지는 도마 테이크온이라는 뜻 있는 거 아시죠? 친환경이라는 도전을 맡았대요. 그리고 몇몇 기발한 아이들을 생각을 했는데 친환경보다 더 쉽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 Easier and Simpler 지금 봐봐. 친환경보다 쉽고 단순하게 해서 해석 자체는 부수처럼 해석이 됐지. 근데 여기는 형사가 나와야 돼. 이유는 뭐야? 아니, 해석이 부사처럼 지금 해석이 됐잖아. 뭐뭐 하게. 부사잖아, 이건. 근데 여기에 easier and simpler. 안 돼? 그러니까, 부사체를 비교과로 바꿨을 수도 있잖아. easier, simpler. 안 되냐고, 왜안 되냐고. make, the, 뭔데? 맞아요, 맞아요. 오형식 동사잖아요? 오형식 동사? 목, 보어 자리에, 우리 부사 쓰자, 얘들아? 부사는 보어, 주어, 목적어 아무데도 못 들어가. 그지? 형용사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명사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 이유는, 목, 보어 자리이기 때문이야.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이야. 메이크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꼭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친구들?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야, 저도 수업 듣고. 여기서도, 물론 내가 해석을 다 하진 않았지만. 봤는데. 내용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지문 나와놓고, 왜냐면 교과서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달라. 모의고사는 예를 들어서 21번이야. 그럼 21번 지문이 통째로 나와. 물론 앞뒤에 한 문장씩
있고 선생님이 추가시킬 수도 있지만 그 지문 자체가 어쨌든 나온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는 어때? 길이가 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맥하고 짧아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본문 1 부분만 나오던가 본문 2 부분만 나와서 주제를 찾으래.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본문 1 나왔어? 주제 찾으래. 형식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왜? 나 어. 친환경 우리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좋아요. 좋습니다. 데이? 데이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데이? 누구? 데이? 데이, 맞아. 그래도 익숙하구나. 그래서, 데이야, 주제가 뭐예요? 이런 말 무조건 들어가긴 해야 돼. 저기는 3? 3? 조금 애매한데? 그 3이 어쨌는데? 삶이요. 작품을 넣네. 그 삶이 어쨌는데요? 친환경적인 기발한 방법? 좋아요. 조금만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했어요? 규리. 맞아. 친환경적인 삶이 어렵다? 오. 그래도 제일 근접했던 것 같긴 해.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은 뭐니? 그냥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 너무 베낀 거 아니야? 베낀 거 아니야? 먼저 물어볼 걸. 좋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친환경적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고, 우리가 물론 친환경적인 내 삶을 살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그게 좀 쉬워 어려워.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친환경적인. 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는 것은 어렵다. 근데 그 어렵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삶을 쉽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가 될 거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볼게요. 시간 없어서 좀 빨리 할게. 제 올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몇 가지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들 이제부터는 주제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요. 오래되었지만 좋은 것들을 재활용하는 게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래서 뭐 노후 방법은 더 이상 너무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친구라는 거 다들 알 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누구나가 데또나 갔다. 데꼬면 뭐 하겠느냐 그랬 뒷문장 앞에 명사 확인하시면 돼요. 뒷문장 어때요? 불완전해요.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친구 이름이 뭐야?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마침 네, 이거 하나로 묶어서 뭘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지. 선행사로 한꺼번에 w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어른요, 이 챔스 너는 기회 수만 알고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가능 뜻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다. 문제 없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 뭐 생략됐을 것 같은데? 뭘까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대시라는 친구. 이 대는 무슨 대실까요? 생략되어 있는 이대 무슨 대실까요? 목적격? 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안전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상도 오기에는 앞에 너무 비동사야. 앞에 명사가 없고 뒷문장 거리다라고 해서 자동사거든요. 이 친구 하나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명접이에요. 그럼 이 명접은 위치로 바꿀 수 있어? 맛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친구란 거지. 그 물건들 중에 일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유행하대요. 여기 나오는데 또 무슨 관계대명사 대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여기서 위치 주의하세요. 이유. 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복수를 쓴게 아니라, 얘들아, 썸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일부라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일부 명사를 부분표현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분표현제의 오브 명사가 나왔을 때 스위치는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띵스 얼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자니까 이다. 그러면 이즈를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대요. 궤드작이라는 방법인데요. 얘는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오브라는 친구 동격의 친구인데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 나온 것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 동사는 오형식에서 지금 목적격 버전이 터졌다고 나왔지? 얼라우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시키나요? 아니야. 알아차리는 거야? 아니야. 도움 주는 거야? 아니야. 그럼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씁니다. 알겠죠? 투부 정사 나온 것도 체크. 이제 진짜 그만해도 되나? 또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까 그세 개로 정리해준 거꼭 집에 가서 외워야 돼. 알겠지? 재훈아, 이제 무슨 데? 왜? 선수가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 어때? 불안전하니까 관계대명사 대시야. 그럼 얘 뭘로 바꿨을 수 있어?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제 좀 알겠니? 좋아요. 답변이 알겠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드작이라는 건 조금 쓰레기 봉투예요. 아들 이제 선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입 나세요 의미입니다. 특별한 쓰레기 봉투예요. 어떤 쓰레기 봉투냐면 중고 물품을 담아놓는 그런 쓰레기 봉투를 궤드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 그냥 봉투를 내놓는 거야. 근데 그 봉투가 되게 색깔이 튀어. 밝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진짜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보게 되고 그 안에 내용물이 투명하니까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뭐 살려고 했던 식물이 저기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를 여기서 말하는 제기대명사 왜 쓰였을까요? 왜 쓰였을까? 제기대명사 왜 쓰였을까? 그렇지. 주어랑 목적어랑 다툴 때 쓰는 친구가 제기대명사. 그 주어는 어떤 것도 마음껏 가져갈 수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 도움을 주고 있대요.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뭘할수 있도록? 친환경이 될수 있도록.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네. 동사 원형 나왔네. 동사가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예요.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동사 원형 와요 또? 그렇지. 그럼 내가 이 자리에 투고라고 썼어. 돼안 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by ing 너무 많이 나와요. 뭐뭐 함으로써 그냥 외워두세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바이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 나온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아까 했던 거 하시면 돼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그 방법 첫 번째 거야. 뭐예요? 대어 활용해라. 뭘 이용하는 거야? 개드작이라는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었고요. 3번 갈게요. 두 번째 방법 뭐야? 지역 사회와 소통해라. 나눠라. 뭘 나눌까? 뭐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이 해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대요. 독일에서는 1,100만 톤의 음식이 매년 낭비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된 온라인 플랫폼인 foodsharing.de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얘네들이 또 얼라우라는 친구 나왔네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나왔니? 푸부동산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 푸부동산 나왔다는 건 일반 농가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 푸부동산 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투비티피잖아. 그죠? 그러면 나눠준 거야? 나눠진 거야? 나눠지는 거야? 뭐가? 음식 입장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음식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2BTP라는 수동태가 나온 거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 분사 확인하시죠? 했죠? 분사 구문이 어떻게 돼?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은 거 지우고 동사에 ing 붙인 게 분사 구문이죠? 특히 분사 구문 중에서도 having been founded가 나왔다는 건 having PP 형태를 띄고 있잖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 having PP. 완료형이야, 완료형. 완료형 언제 쓰이는 겁니까? 주절에 있는 시제랑 다를 때 쓰는 친구야. 완료여서 쓰는 게 아니라 주절에 있는 시제랑 다르기 때문에 쓰는 친구라고요. 주절에 있는 시가 무슨 시제야, 지금?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친구의 원래 시제는 뭐였다는 거야, 이렇게? was founded처럼? 과거 시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having found가 나와, having been이 나온 거야. 알겠죠? 그리고 B 플러스 PP도 들어가 있네? 수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수동의 의미. 설립을 한게 아니라 설립이 된 거니까. 지금 교과서 빨리 해야 돼서 설명 막 하고 있어. 원래 내신 때는 미안한데 문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해돼? 그래서 너네가 정규 수업을 할 때, 방학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사이사이에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 문법 공부 뒤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때 공부 안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되는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외워야 돼.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30지문 수업을 해야 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이해했죠? 대신에 그렇게는 생각하세요.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서 2학기 때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간단해요. 그냥 뭐야, 음식 나눠라며. 그냥 음식 나눠주는 게 기본 개념이야. 근데 내가 막 먹다가 초콜릿 같은 거 먹다가 한입 베어 물었어. 근데 먹기 싫어. 그거 나눠주란 얘기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내가 먹지 않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는 말란 얘기야. 버리지 말라고. 으뜸버리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바꿀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방법 두 번째 해요. 간단하게만 쓸게요. 음식 나누기. 그렇다고 해서 주제가 갑자기 이 문단이 나오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주제 맞아요? 주제 아니야. 음쓰 아닙니다. 이거 옆에 써놔. 음쓰는 아니에요. 음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 거 갈게요. 낭비하지 마. 마시고 나서 그것을 먹어라. 뭐냐면 일회용컵 많이 쓰지. 지금도 우리 막 카페 가면은 다 일회용컵을 주는데 이걸 조금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컵 자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주는 거야. 쿠키컵 뭐 이런 식으로. 좀 멀을 것 같은데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미국 100개 이상의 일회용 컵 사용. 매년 150개 이상의 컵들을 사용. 이거 진짜 치사하게 내면은 치 같은 거 문제 내면서 미국인들이 150개 이상의 컵들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리거든? 그래서 같은 거 그냥 보기 힘들 때만 주의하면 돼. 급하게 했느라 못 풀지 말고. 완 나왔다. 완 나온 거 보이시나요? 아까 왓이 언제 쓰인다 그랬지, 친구? 왓이 언제 쓰이는 친구라 그랬지? 뒷문장이 어떨 때? 불안정할 때? 앞에 선택할 수 없어? 없을 때예요. 없을 맞지? 반대 얘기하면 돼. 그래서 뒷문장 완전 불안정. 그거 없는 불안정 문장 나왔어요. 맞지? 그리고 앞에 선택할 있어요? 없어요? 명사 없다면 동사잖아. 그래서 왓이 나온 거야. 이 자리에 대시 나오거나 위치가 나오거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퓨 이런 거만 모르는 친구 없지? 어퓨가 무슨 뜻이야? 좁이란 뜻이야? 그럼 거의 없는 건 요예요. 어를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랑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리듬이라는 친구 많이 나오죠? 그게 차이는 뭐야? 그렇지. 셀수 있, 어휘예요. 리듬은? 있는? 그렇지, 불가산이고요. 퓨가 가산이에요. 불가산이 셀수 없지 말이고 가산이 셀수있 말이야. 뒤에 S도 꺾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면 돼. 뒤에 S가 있으면 어퓨를 쓰면 되고요. 뒤에 S가 없으면 그냥 명사 나오면 리를 쓰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동사 나온 이유는 드라이브라는 친구가 5형식의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투부 동사 나온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키가 중요한 구조를 형성해요. 요트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외워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정보역과 서술형이 사실 요트형에 빈칸 뚫어 넣어서 그거 넣고 거나 아니면 본문 자체에 빈칸 뚫기, 아니면 요행 서술형으로 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간기말 네번 시험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밑줄 뚫어놓고 쓰는 게 나오기는 했거든? 그게 읽기 중간고사였었거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런 중요한 문장이 있으면 첫 시험이니까 너네도 의지 궁금할 거 아니야. 웬만하면 외우자, 이런 거 있으면. with AB 구문이에요. with AB 구문. 당연히 비절 사실 ING PP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전명구가 나온 이유는 전명구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해석은 명사가 A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화이트 초콜릿 한 겹이 안쪽에 있으면서 있는 채로 또는 얇은 설탕 중에 한 겹이 바깥쪽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얼라우 똥꾼나 이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눈에 익혀둬야 돼요. 얼라우 일반 동사였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동사 준 것도 또 체크하시고요. 아까 뭐라 그랬더라? find, keep, leave, 이런 친구들 일반 동사이지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쓰는 친구, 예외 동사들이라서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 일반 동사 모시기, 예외 동사 모시기 못 알아듣겠으면 미안한데 이번 내신만큼은 그냥 외우자.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개 외우게 되면 나중에는 이해하게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커피를 위한 다과로서. 필요 이상으로 설탕 섭취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긴 할 거예요. 주제 정리할까요? 몇 번째 방법이니 이거? 세 번째 방법 뭡니까? 낭비하지 마라. 뭘? 일회용 컵. 부제는 먹을 수 있는 그릇 또는 컵 사용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넌 빨리? 아, 오늘 숙제 좀 많을 건데. 왜냐면 교과서를 보통 이제 5주 준비를 하면 한두번 정도는 교과서 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번에 나가느라 숙제가 조금 많은데 괜찮지? 시험 2주 주면은 너네 다른 거 벼락치기 하잖아. 그래서 시간 없잖아. 그 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다른 거안 하잖아. 시험 안 했잖아. 그지?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해놔요. 생각한 거야? 진짜? 왜? 뭐? 그건가? 진짜? 기말 때 망했다. 나는 이렇게 안 보면 좋지 않아. 기분이 너무 걱정되는데? 과학 사회 그냥 복습하듯이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막 따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씩 읽어봐. 그렇게 복습하는 게 생각보다 머릿속에 말이 남는다, 얘들아. 알겠지? 과학 사회는 그렇게라도 해놔. 기말 때 뒤진다네, 진짜. 진짜로. 어떡하니, 불쌍하다. 그래, 이번에 영어를 좀잘 본다, 우리. 별로 생각이 없나? 막 의지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가 왜 없어 여기 근데? 어? 막 의지 뿜뿜하고 이런 친구 없어? 왜다 막, 아니 너 눈깔 왜 그렇게 떠? 눈을 왜 생각나게 떠, 성준아? 의지 다 있는 거지? 겉으로 표가 안 나는 거지? 그, 네 번째 방법이래요. 구멍이 많은 것들을 의미한대요. 덕겠더라. 이게 뭔 말이냐? 무슨 구멍이냐? 네가 뭘할수 있니? 친환경으로 변하려면 500장의 복사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종이를 적게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단면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양면으로 뽑으면 종이가 절반으로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적인 거지. 그러면 친환경적인 거죠? 아니면 잉크를 덜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진짜 화려하게 막 빨간색, 파란색, 막 노란색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도 있지만 약간 회색 빛깔로 잉크 조금 덜 들게 그렇게 프린트를 해버리면 잉크를 덜 쓰게 되죠? 친환경적입니다. 당연히 여기 완나온 것도 체크하세요. 뒷문 완전 불완전. 뭐. 뭐가 없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주어가 없었죠? 지금은 목적어예요. OX야. 목적어 X.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앞에 명사 따로 없죠? 그래서 what이 나온 거야. 하지만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만약에 이것보다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에코포트예요. 에코포트. 디자이너가 생각을 해놓은 거야. 이 대는 뒷문장 완전하고요. 앞에 명사 없기 때문에 명사들 접속사 대시고요. 위치나 what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법 체크해주세요. if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가정법 뭐예요? 동사 과거예요. 과거는 뭐야?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그래서 주절에 어떻게 나왔니? 주어, 과거 동사 나왔지. 여기가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죠. 미안해. 여기 어쨌든 코드라는 과거 동사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나온 걸볼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가 과거잖아. 주절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봐봐. 디젝터가 생각한 건 과거 맞아. 근데 이 대체 안에는 이제 거기 측을 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대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 과거잖아? 생각한 게 과거잖아? 그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게 그 당시 시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 대전
보는 거야, 어제 시점에서. 그럼 어제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디자이너가. 내가 디자이너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발명을 한 거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이 과거 동사 대절을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세요. 타임머신. 그래서 만약 그가 그 사체를 개발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생각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사체를 개발할 수 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나온 거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또된 나온 거 보이지? 계속 반복이야, 얘들아. 어차피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은 정해져 있어. 이게 있으면 아까 위드 AB 구문처럼 외우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문법은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준아,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아까 3개 설명한 거 집에 가서 꼭 외워. 알겠지? 복습해. 기본 불안정하고 앞에 명사 있으니까 관계대 명사 되시고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모의고사 들어가면 명접이지? 넘어갈 거야. 뭐야? 구간되지? 넘어갈 거야. 알겠죠? 거기서 위치로 바꿀 수 있고, 뭐, 와시랑 어떻게 되고, 이거 다 니네가 해야 돼. 알겠니? 좋습니다. 아무튼 사용되는 잉태양이 많을 거라고.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거라고. 사용된다는 거, 잉크 한게 아니라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크가 나왔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도 체크해야 돼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에코폰트라는 건 5분의 1 정도의 잉크를 덜 쓴대요. 뭐에 비해서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옛날 서체들에 비해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막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점점이 들어가는 거지. 보이니? 왜안 되는 거야? 이씨. 이걸 흰색이라고 쳐. 야, 왜안 돼? 그래야 될것 같다. 아이, 씨. 짜증나요. 아무튼,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기엔, 이게 검정색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흰색이 쫀쫀쫀쫀쫀쫀 이렇게 쏠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정이라는 말을 모를 수가 없잖아. 다 티가 나잖아. 그치? 근데 이만큼의 잉크를 덜 쓴다는 얘기지. 이게 구멍을 뚫었다는 거야, 폰트에. 그래서 에코폰트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씨, 됐는데. 그래서 이 기발함은요,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친환경을 실천함에 있어서. 섭취를 통해서 잉크를 조금 덜 쓰는 방법을 얘네들이 개발을 해놓은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방식이 됐다. 결국에는. 네 번째야, 다섯 번째야. 에코 폰트를 사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도 나왔어요. 친화적인 삶의 방식은 하루 아침에 온 세상을 뒤바꾸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바꾸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인식하는 거래요. 뭘 인식하는, 뭐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낭비 습관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이 생기고 나면 도치됐네요. 왜 도치됐을까?
도치잖아. 왜 도치 됐을까? 광주. 강조하려고? 아니. 앞에 뭐가 있죠? 전명구 나와 있죠? 시간, 장소, 방향에 관련된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을 땐 뒷문장이 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어가 너무 길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인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다른 방식을 취한다는 거지. 너네도 약간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 돈 쓰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돈 모으고 싶지? 많이 벌고 돈 모으고 싶지? 그러면 돈을 막 쓰면 돼?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막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맨날 학원 올때 택시 타고 다니고, 맨날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 쏘는데 내가 쏜다 이러면서 다 쏘고 다니고, 그렇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잖아. 뭐 쏘긴 쏘더라도 마라탕 말고 막 떡볶이 쏠 수도 있는 거고 안쏠 수도 있는 거고 택시 타는 거 말고 자전거 타고 등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을 취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친화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때 당신은 환경 예금 계좌를 가득 찬 상태로 유지하는 중이래요. 더 나아갈 때 있을 때 너도 환경 운동가가 될수 있다. 환경 운동가, 아무나 하는 거다, 아니다. 하는 거다. 하는 거다. 환경 운동가, 아무나 될 수도 있다. 주제 뭘까요?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삶입니다. 어쩌지 교과서를 다 끝냈네요. 모의고사 때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게,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 이거 리드몰 나와? 나와? 학교에서 수업한다? 잘안 나오는 부분인데. 안 나와. 나왔나? 수업했어, 안 했어? 수업은 있어. 나오겠다. 꺼져? 그럼. 그게 워크북이야, 얘들아. 뭘로? 뒤에 리드모를 보고. 아, 모르겠다. 그게 안 했어? 네. 하지 말자.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하면 되지. 얼마든 너무. 첫 번째 나눠줄게 워크북이고, 두 번째 나눠줄게 변형문제인데. 내 생각엔, 변형문제 프로 외치는 친구들은 프로 오고, 워크북이 우선이기는 하거든?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예쁘지? 예쁘지? 나 약간 이런 감성 표지 좋아하거든. 이거 살짝 좀 해줄게, 워크북, 얘들아. 앞쪽에, 그 막, 문법이랑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요거 가지고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습서, 오늘 수업 들었던 교재 펴놓고, 한쪽에는 이거를 펴놓고, 내용을, 본문을 먼저 복습을 하는 거야. 문법 포인트도 보시고, 내용도 보시면서, 씩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겠어. 내가 이 설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 규리가 지금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파악해야 너네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지적으로 쭉 넘어가면 빈 있는 공간이 있거든. 이 빈칸 있는 공간을 보면서 본인이 문법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빈칸에 대한 답지는 그냥 앞부분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 내용 보면서 태그만 하고 오시면 돼요. 이거 근데 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야. 지금 공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들은 친구들이면. 됐죠? 그리고 뒤로 좀만 더 넘기시면요. 여기에 백지노트라고 있어요. 이 백지노트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여기에 영어가 일단 나와 있어. 아래쪽에 해석이 조그맣게 달려있기는 하지만, 진짜 공부할 때 해석을 살짝 가리고, 안볼 자신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돼. 자신 없으면 살짝 가리세요. 그리고 영어만 보면서 일단 첫 번째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돼. 원래 구문 분석이랑 이런 거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외부 질문할 땐다할 거야. 근데 이거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교과서 할 때는 숙제가 나가진 않겠지만 양심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봤는데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들은 형광펜을 칠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만약에 다시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줘야 돼. 질문하는 거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래쪽에 백지노트는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문법 포인트들 있지? 그런 것들을 너네가 여기서 찾아서 한번 써보는 거야, 스스로. 다 찾을 수도 있고, 물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쓸수 있는 만큼 써서 오시면 돼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뒤로 조금만 더 넘기면,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도 마찬가지 구문 분석 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올바른 거 찍는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별표를 치고 앞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왜이 문법이 오는지를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그냥 고르고 말고 근거 작성까지 해오란 얘기야. 문법 근거 작성.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 대왓 고르는 문제 있는데 이건 근거 작성이 어떻게 돼요? 뒷문장이 불완성하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왓이에요를 써보는 거야. 문제 없지?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뒤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 체크하고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돼. 그리고 뒤쪽에는 주요 문장들만 나와서 한글 해석을 써보는 게 있는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거네. 영어를 쓰는 건데, 이거 제외할게요. 이건 뺄게요. 이건 뺄게. 알겠지? 괜히 막 선생님한테, 이거 하느라 시간 오래 걸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 이건 뺄게요. 알겠죠? 아, 해와도 돼요, 당연히. 나한테 불만 표시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해와도 되는데, 나한테 불만 표시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푸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보시면 돼요. 빈칸도 채워보고, 영작 있으면 영작도 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해오시면 되고요. 변형 문제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만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거든? 반응은 금요일날 숙제로 줄게. 금요일날 숙제로. 어차피 주말에 시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숙제로 줄게요. 아닌가? 주말이 더 바쁜가, 요즘?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빨랐지, 수업? 너도 막 다다다 수업 막한거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할만했나요? 교과서라서 막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다행히. 지문 수준도 평이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모의고사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나가기는 하겠지만, 진도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심히 도와줄게, 선생님이.
나는 사실 뭐다 자료 만들면서 밤새고 이런 것들은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나한테 크게 문제는 아니야. 내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어. 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면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보장은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성적은 사실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따른 거기 때문에 뭐잘 나올 수도 있고 잘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번 그래도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기말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를 거라고 확실히 보장을 할수 있어. 그건 내가 보장할게.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한달 열심히 하고 선생님 번호도 꼭 저장을 해서 연락을 자주 해주세요.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예쁜 친구야. 알겠지? 질문 많이 할수 있지? 연락 자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3분에 한 2분 차 나갈.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게 엄마가 그.